정지호 고객님. 좋아하네. 준비하신 서류는 제가 접수할게요. 아, 그건 제가... 잠시만요! 그 티켓을 줘도 오해하지 않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상은 씨뿐이었어요. 오해를 안 하게 왜 안 해요, 내가? 안 하죠, 난. 제 사람 싫어해. 저도 아직 한 번도 안... 주인이세요? 손님, 주세요. 어? 사이코패스, 남편, 밤마다 밖으로 도는 아내, 아내 외도를 지켜보는 살인마. 잠깐만요. 당신 남편 위험한 사람이에요. 내가 공개했어. 그것 때문에. 여보, 나 배고파. 들어와, 밥 먹자. 이럴 거면 나 예쁘다고 하지 말지. 사랑은 했니? 난 사랑 같은 거 모르는 놈이야. 내 인생에서 처음 본 아주 강렬하고 멋있고 또 희한하게 섹시해서 내 머릿속에 13년 동안 딱 박힌. 혹시 뭐 내가 그쪽 첫사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? 혈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겼던 강혜진 씨인 만큼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계약 마지막 날? 첫 지각이네. 정지호가 알면은 좀 그런 거 아니냐? 바로 윗집인데? 정지호가 누나 짝사랑하는 것 같다며. 이제 그 일 그만해. 최상은이 어디가 부족해서. 나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야. 관두라고! 싫다고! 냅둬! 이렇게 빚이 나갈게. 바람 부는 들길에 플립처럼 머물러 있으면 상처만 더 깊어지겠죠?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플립들이 손을 흔든다. 최성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. 이사 간 집에서 운명처럼 첫사랑을 만난 거야. 서서히 달아오르는 대신 스파크가 팍 눈이 멀어버린 거지. 지호 씨는 연애 안 해요? 어떤 여자 만나고 싶으세요? 맨 얼굴인 여자?